안녕하세요. 보기만 해도 말이 되는 말레이어. 1단계 기초회화 표현을 네 부분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좀더 보완을 하다 보니 6개 강의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섯 번째 강의입니다. 자, 이번에는 스블룸하고 슬룹바스 두 단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블룸이라는 단어는 전에라는 표현이고요. 슬룹바스 그러면 후에라는 표현입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아침 7시에 일어났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자, 먼쭈치. 그러면은 씻는 거죠. 비누 같은 것을 이용해서 씻을 때는 먼쭈치. 몸바수. 그러면은 그냥 물로만 씻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슬룹바스 방운. 일어난 후에. 라티프 먼쭈치. 또는 라티프 몸바수 묶어. 그러면 라티프는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런 표현이죠. 자, 이것은 정상적인 평서문으로 만들면 주어를 앞으로 가져와서 라티프 먼쭈치 또는 몸바수 묵가 슬룹바스 방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라티프는 슬룹바스 방운 먼저 해석해 줘야겠죠. 그래서 일어난 후에 먼쭈치 또는 몸바수 묵가 그래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7시 반에 아침 식사를 하고 또 회사로 출근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스블룸이라는 단어로 문장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블룸 볼기크 뿌자밭 은칙 라티프 버르 사라빤. 자, 스블룸 볼기 가기 전에 끄 뿌자밭 사무실로 가기 전에 은칙 라티프 버르 사라빤. 예, 라티프 씨는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런 얘기죠. 이것도 주어를 앞으로 가져와서 평소문으로 만들면 은칙 라티프 버르 사라빤 스블룸 볼기크 뿌자밭. 즉, 라티프 씨는 아침을 먹었습니다. 스블룸 뽀기끄 뿌자밭 사무실로 가기 전에. 그런 표현이죠. 자, 마찬가지로, 모마까이 바주. 그러면 옷을 입다. 몽고속 기기. 그러면 이를 닦다. 몸보로스 기기. 역시 이를 닦다라는 표현이지만, 보로스가 소리이기 때문에 칫솔질하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여기부터는 제가 스블룸이라는 단어와 슬룹바스라는 표현을 가지고 두 가지 형태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스블룸 몸보루스 기기 라티프 모마까이 바주. 자, 이를 닦기 전에 라티프는 옷을 입었습니다. 평서문으로 라티프 모마까이 바주 스블룸 몸보루스 기기. 라티프는 옷을 입었습니다. 스블룸 몸보루스 기기 이를 닦기 전에 그런 표현이죠. 자, 이번에는 슬룹바스를 이용해서 슬룹바스 모마까이 바주 라티프 몸보루스 기기. 즉, 라티프 몸보루스 기기 슬룹바스 모마까이 바주. 라티프는 이를 닦았습니다. 슬룹바스 모마까이 바주 옷을 입은 후에. 자, 네 번째는요. 만디와 띠두, 즉 목욕하다, 자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만들어 볼까요? 슬룹바스 만디, 라티프 띠두. 목욕 후에 라티프는 잤습니다. 그런 표현이죠. 라티프 띠두르 슬룹바스 만디. 라티프는 목욕 후에 잤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번엔 스블룸을 이용해서 스블룸 띠두르 라티프 만디. 자기 전에 라티프는 목욕을 했습니다. 라티프 만디 스블룸 띠둘. 라티프는 자기 전에 목욕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모논톤 TV. TV를 보다. 먼바차 수랏 가바. 즉, 신문을 읽다. 자, 먼저 슬룹바스를 가지고. 슬룹바스 모논톤 버릿다. 라티프 먼바차 수랏 가바. 자, 여기에서 모논톤 TV 대신에 제가 모논톤 버릿다를 사용해 봤습니다. 자, 버릿다라는 것은 뉴스죠. 그래서 모논톤 버릿다 그러면 뉴스를 보다. 자, 슬룹바스 모논톤 버릿다. 네, 뉴스를 본 후에 라티프 몸바차 수랏 가바. 네, 라티프는 신문을 읽었습니다. 그런 표현이죠. 라티프 몸바차 수랏 가바. 슬룹바스 모논톤 버릿다. 라티프는 뉴스를 본 후에 신문을 읽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블룸을 가지고 스블룸 몸바차 수랏 가바 라티프 모논톤 TV. 신문을 읽기 전에 라티프는 TV를 봤습니다. 라티프 모논톤 TV 스블룸 몸바차 수랏 가바 라티프는 신문을 읽기 전에 TV를 봤습니다. 자, 구어체에서는 상관없지만 문어체에서는 평서문과 도치구문의 차이가 있죠. 네, 도치구문을 할 때는 바로 첫 번째 동작을 이야기하고 콤마를 넣고요. 평서문에서는 콤마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을 가지고 디아 부앗 아뽀 그는 무엇을 합니까? 라는 문장으로 대답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 무엇을 하고 있죠?
디아 방운 띠둘. 네, 그는 방운 띠둘 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 얘기죠. 자, 두 번째는요. 디아 스당 만디. 네, 그는 지금 목욕하고 있습니다. 샤워 중입니다. 그런 표현이고요. 자, 3번은 디아 몬보루스 기기. 네, 그는 이를 닦고 있습니다. 또는 디아 몽고속 기기. 그럼 되겠죠. 자, 4번은요. 디아 몬축구 미사이냐. 자, 미사이가 수염이고요. 미사이냐 그러면은 그의 수염을 몬축구 면도합니다. 그런 얘기죠. 자, 5번 그림. 디아 모마카이 바주. 그는 옷을 입습니다. 그런 얘기죠. 자, 6번은 뭐예요? 네, 얼굴을 씻고 있죠. 비누 같은 것을 이용해서. 그래서 디아 몬추치 무까. 그는 얼굴을 씻습니다. 자, 7번은요. 네, 화장을 하고 있네요. 디아 보르솔렉. 보르솔렉이라는 것은 메이크업, 화장을 하다 그런 표현이죠. 자, 8번. 머리를 예쁘게 지금 치장하고 만들고 있네요. 자, 디아스당 몬보루스 람붓냐 또는 디아스당 몬단단 람붓냐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몬보루스라는 것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머리를 만지는 것을 얘기하고요. 몬단단 그러면은 메이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치장한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람붓냐 그의 머리카락을 그런 표현이죠. 자, 9번은요. 그냥 단순히 머리를 빗네요. 그래서 디아스당 머니깟 람붓. 자, 머니깟의 어근은 시깟이죠. 머리를 빗고 있습니다. 자, 10번은요. 예, 침대를 정리하고 있네요. 디아 멍우마스 까띨. 자, 까띨, 침대, 멍우마스 그러면 끄마스가 어근이죠. 네, 깨끗이 정리정돈하는 거, 타이디하는 거. 그게 바로 멍우마스라는 표현입니다. 자, 11번은 집에 돌아왔네요. 밤이 돼서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고 있네요. 자, 디아스당 몸부까 바주. 즉, 그는 옷을 벗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죠. 자, 그리고 뭐 하고 있습니까? 네, 목욕을 하고 있죠? 디아 스당 만디. 그는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잠자리로 들어가네요. 디아 보르스 디아 운뚝 띠둘. 자, 여기서 보르스 디아라는 단어는 to prepare, 준비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운뚝 뭐뭐 하기 위해. 띠둘, 자다. 자기 위해 준비합니다. 그런 표현이죠. 자, 14번은 네, 자고 있습니다. 디아 스당 띠둘. 자, 그 다음에 15번 그림은 요리를 하고 있네요. 자, 디아스당 모마삭. 모마삭 그러면 요리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요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표현이죠. 자, 16번. 빵을 먹고 있습니다. 디아 마깐 로띠. 네, 빵을 먹습니다. 네, 17번. 네, 빵을 굽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아 몬바까 로띠. 자, 바까라는 것은 grill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빵을 굽습니다. 그런 표현이죠. 자, 18번은 아침을 먹네요. 디아 마깐 사라빤 또는 디아 마깐 사라빤 빠기 또는 디아 마깐 마깐 빠기.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표현이 사라빤이라는 표현입니다. 19번 점심을 먹네요. 디아 마깐 마깐 뜨아하리 그러면 점심이죠. 그다음에 저녁을 먹습니다. 디아 마깐 마깐 말람. 네, 마깐 말람이 저녁이죠. 저녁을 먹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어민 선생님의 발음으로 들어봅시다. Sebelum Selepas, bangun, mencuci, membasuh. Satu. Selepas bangun, Latif mencuci muka. Selepas bangun, Latif membasuh muka. Latif mencuci muka selepas bangun. Latif membasuh muka selepas bangun. Bersarapan. Pergi. Dua. Sebelum pergi ke pejabat, Encik Latif bersarapan. Encik Latif bersarapan sebelum pergi ke pejabat. Memakai baju. Menggosok gigi. Memberus gigi. 3. Sebelum memberus gigi, Latif memakai baju. Latif memakai baju sebelum memberus gigi. Selepas memakai baju, Latif memberus gigi. Latif memberus gigi selepas memakai baju.
mandi, tidur. 4. Selepas mandi, Latif tidur. Latif tidur selepas mandi. Sebelum tidur, Latif mandi. Latif mandi sebelum tidur. Menonton TV. Membaca surat khabar. 5. Selepas menonton berita, Latif membaca surat khabar. Latif membaca surat khabar selepas menonton berita. Sebelum membaca surat khabar, Latif menonton TV. Latif menonton TV sebelum membaca surat khabar. Dia buat apa? 1. Dia bangun tidur. 2. Dia sedang mandi. 3. Dia memberus gigi. 4. Dia mencukur misainya. 5. Dia memakai baju. 6. Dia mencuci muka. 7. Dia bersolek. 8. Dia sedang memberus rambutnya. Dia sedang mendandan rambutnya. 9. Dia sedang menyikat rambut. 10. Dia mengemas katil. 11. Dia sedang membuka baju. 12. Dia sedang mandi. 13. Dia bersedia untuk tidur. 14. Dia sedang tidur. 15. Dia sedang memasak. 16. Dia makan roti. 17. Dia membakar roti. 18. Dia makan sarapan. Dia makan pagi. 19. Dia makan tengah hari. 20. Dia makan malam.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버튼과 댓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드림아카세.